시편 142편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주르리이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길을 가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 심령에 박혀서 너무 감사해서 통곡을 했었거든요. 근데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보여야 한다, 뭐가 들려야 한다 이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될지 그것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내가 어떻게 믿어야만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사모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어떤 것이든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물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나 알게 되어지면 그거를 목숨 지키듯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지나고 보니까 봤다,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제 안에 믿는 믿음은 확실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의심이 없었죠. 티끌도 의심이 없었어요. 100% 믿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워낙 부족하니까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랬어요. 그런데 들으시더라고요. 또 기도하니까 또 들으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 나는 잘 믿으면 되겠구나.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잘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거를 구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구원이시니까 주님 이걸 도와주세요.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는데도 사람에게 구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사람에게 기대 안 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가장 크신 분이니까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쓴 노래인데 다윗이 무엇을 노래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아는 사람이 없고 피난처도 없고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이 상태, 언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느냐. 다윗의 기도와 이 노래 시편 142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
다윗이 분명히 기도를 한 건 맞지만 이거를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가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고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없었을 때 그를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 그는 오직 한 분 그의 주 하나님만이 그를 돌보시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지은 이유는 노래는 계속해서 자자손손이 이걸 노래로 부르게 하고 이 시편의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도 이것을 또 보게 되는데 내가 이와 같은 아무도 돕는 자가 없고 피난처가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이렇게 기도했고 간구하고 그분만 의지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압둘라 굴로 그가 도망을 했고 엔게디 굴로 피신하였어요. 왜 그렇게 피신을 했어요? 사울 왕이 계속 그를 찾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에서 피하여서 도망간 것은 굴 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이었어요. 나름대로 그가 어둠 속에 피해 있으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에서부터 두려워서 그 다음에 어디로 숨어요? 어둠으로 숨습니다. 그럴수록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요. 어둠으로 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둠으로 숨어서 내 얼굴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숨었어요. 숨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바로 어디에 나가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죄의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나도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 길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고자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둘라 굴에 숨었지만 엔게디 굴 속에 숨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그 굴에 들어왔었어요. 그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왕이 거기 와서 다윗이 그거를 봤잖아요. 얼마나 놀랐어요. 아, 이 굴 속에도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걸 그는 안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음을 그는 기억해낸 거죠. 그 전에 그는 어땠어요? 도망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마을을 가서 도와줬어요. 그 마을을 도와주니까 그들이 나를 보호하겠지, 사울에게 내어주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사울이 나를 치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다. 그 알라시 사람들이 나를 내어놓겠습니까? 내어놓는다. 자기네들을 구원한 다윗도 그들은 내어놓고 사울에게 충성할 거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가 사울왕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그 권세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할 자,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행해서 나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한 자일지라도 정작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는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권세 앞에 다 무릎 꿇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피신해서 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자 같고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줄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자들은 세상에서 고난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 비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모여왔어요. 내 한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줄 자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사는 길에 약간의 서로 간의 도움을 주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좋을 때는 친구가 되지만 그러나 그 좋은 친구가 원수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를 교회에서 내쳐지는 일을 하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 또 나를 좋다고 같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 목사 말 한마디에 갑자기 내 대적이 되어져서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목사 편에 서는 거. 너무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배운 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할 것은 없다라는 거. 오직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원통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미친 짓도 해보고 뵐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 곳에도 그가 피할 곳이 없을 때 결국은 굴로 피해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자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2편은 바로 그와 같은 많은 경험 속에서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예 미리 세상의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신 것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겪은 모든 일은 뭐가 되겠어요? 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니라는 단어. 내에게 당연히 가야 할 길에 있어야 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에 때로는 웅덩이도 만나고 때로는 돌밭도 만나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도 만나고 때로는 높은 산도 만납니다. 이 모든 것이 섭리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 있어야 할 것이 있을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를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느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고난이라고 말하죠. 나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나를 참아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내가 만나는 고난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것을 담대하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겪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데는 무엇인지 뜻이 있다. 왜 이것을 주셨느냐. 그것을 내가 알고자 그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섭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심령이 어떠한 자를 아시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다루셔요. 이때 기억할 건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살 때 고통을 겪고 살았으면 후에는 고통을 별로 안 겪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주시고 평안하게 자란 사람은 그 다음에 그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모든 사람을 섭리를 감당하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이 섭리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히브리서에 11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1장에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오직 세상과 관계없이 믿음만 가지고 걸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간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해요. 다윗도 지금 동굴 속에 토굴 속에 유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둠 속에 때로는 들어가서 어찌할까 몰라 그 어둠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준 섭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허락하세요?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내가 숨어 들어간 토굴이, 동굴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렇게 숨을 곳이 없게끔 만들었어도 그날 사람들이 그를 내어줄 거라고 말하셨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내어줄 것 알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바꿔줘서 다윗의 편이 되게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하고 아랜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저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이 이 상태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동굴 속에 있든 사막 속에 있든 상황이 어떤 속에 있든 오직 나의 구원자 나를 건져주실 주님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자인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은 뭘 봐도 무엇을 들어도 개념치 않는 사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개념치 않는 사람. 두려움을 줄일들이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어떤 무슨 환상이나 계시가 어떤 음성이 전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았다 들었다 할 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과 비교의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못 봤으니까 나는 들리지가 않으니까 누구는 뭐 예수님 봤다는데 천국 가봤다는데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천국이라는데 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었어요. 내 귀에 들려주는 것도 없었어요. 다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훅훅 은혜로 오더라는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했고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했고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때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래서 경험한 게 뭐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이적 표적 따라다니지 마시고 말씀에 서십시오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이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게 하고 나를 흔들리지 않냐고 이 길을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도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다 보니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고 알아지고 말씀이 더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을 봤다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과 내 믿음의 삶과 비교를 해보니 말씀이 오히려 더 중요하더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 바로 증거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이 사람들도 확실한 그 십자가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온전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앞서간 선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증거는 가졌을 때 믿음은 가졌을 때 약속된 것은 보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보여지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원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아니요. 보이지 않냐는 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 안에 천국으로 임한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셨으니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확증해 주셨으니까 이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은 평안함을, 기쁨을, 만족함을 누릴 때 천국은 눈물이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슬픔이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들려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는 기쁨이, 평안이,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찾아와서 의지하고 기도를 드릴 때 그는 그 다음부터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그가 결정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소리를 내어 주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주께 간구하였었도다. 그가 바로 이 1절의 말씀, 그냥 어찌할지를 몰라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사람은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뿐이구나 하면서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쏟아놓으며 내 우한, 내 고난을 그의 앞에 진술하였도다. 다 보였도다. 다 내어놓았도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도 다 토해내고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도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쏟아놓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주님의 그 목전 앞에 다 물 쏟듯이 쏟아놓으라는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부르짖으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주님만이 너의 구원이라고, 주님만이 너의 구원이니 그분께만 부르짖어라. 그런데 어떻게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통함,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답답함 토해낼 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딴 데 가서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토라놓으세요. 딴 데 가서 너를 막 쏟아놓으면요, 그 꾸정물 이 사람들이 다 나 억울해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내 의 안에서 지금 내가 속상한 건 마귀에게 지금 속은 거거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사람한테 토해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랬구나, 어떡하지, 힘들었겠어요. 그게 위로가 돼요? 아니요. 나도 더럽히고 저 사람도 더럽히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힘들게 했다고 물어뜯어. 너도 더럽히고 그 사람도 더럽히는 거예요. 함께 죽자야 이거는. 물귀신 작전인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토해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다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내고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아들이시면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행함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눈물과 통곡과 아뢰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토해내는 자가 되어서 경건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그리고 8절에 하는 말씀이 그가 아들이시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멘. 그 경건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께만 구하고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도와줄래 한 게 없이 나아간 고난, 고난을 순정함으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우리 모두 순정함으로 배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어요. 로마서 8장 우리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 때 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 짓눌릴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올무를 숨겨 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심령이 사망이 계속 쫓아다니까 눌리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온 천지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안에 저 깊숙한 심령 속에 고통이 어떠한지 아픔이 어떠한지 아셔요. 또 일어난 모든 상황도 아셔요. 그 악한 자가 나에게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 안에 어떤 악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악을 행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 뭐만 하면 돼요. 그분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다윗처럼 나의 원통함과 속상한 거 다 쏟아놓고 또 일어난 상황이 어떠한 건지를 다 주님 앞에 말하면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다 보고 아시지만 맡기는 것을 보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맡김이 뭐예요? 주로 섬기는 행위예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 주님은 다 아셔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다 아셔. 하지만 주님은 내가 그분을 단 한 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열심히 속상한 거, 어렵고 힘든 거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 가는 모든 길을 다 아셔요. 우리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섭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많이 들어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외워졌을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근데 그걸 섭리로 나한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고통의 여러 가지 그에게 당한 섭리들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회개하며 아뢰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 모든 것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도 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라 사람들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곳에도 그가 기댈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피난처가 되어요? 우리 주 예수님만이 피난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로 말씀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12절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건 무익한 일을 행할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나의 구할 것을 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고 물 쏟듯이 쏟아놓는 간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쏟아놓아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부글부글 끓는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머리를 굴린다고 해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다 맡기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한다는 얘기는 하늘의 지혜가 오고 내 마음의 평강이 오니 하나님이 준 지혜로 할 것이고 내 마음은 평안한 가운데 여유 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환란을 겪어도 환란 속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환란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이 되었지만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방법, 내 의,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단 한 번 그분만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그분만 의지하라고 모든 길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정답.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5절에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가 굴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깃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의 분깃도 없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시편 73편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 마음은 약해요. 왜? 육체가 약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므라. 이 말처럼 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반석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곳, 다시 살아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보여준 곳,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가르쳐 준 거.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지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레위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받았어요. 이 땅에 기업이 없었어요. 다 지파마다 기업을 줬지만 레위지파에게만큼은 이 땅의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을 것이고 그 중에도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하늘의 하나님은 만물을 갖고 계신 분이 내 분깃이야 내 기업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분깃이고 내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의 것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주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 그 권세, 그 모든 능력,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갈 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 하늘의 영광이, 권세가, 능력이 내 분기, 내 기업이 되어졌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내 믿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내 선택이에요. 내가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윗은 주님을 믿기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심히 비천하니이다 했지만 비천하게 되었나이다가 더 맞아요. 지금 비천하게 되었다. 또 비천하기도 해요. 다윗은 비천한 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또 비천하게 되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그 굴에 숨어있는 존재밖에는 안 되는 자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강해서 나는 이렇게 비천하고 부족해서 숨어있는 자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이 물서듯 쏟아내는 나의 기도를 취업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분만 믿는 믿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만을 나의 구원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손에 우리가 딱 붙잡힌 바 되었다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그렇게 믿는 자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훅 하고 와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환경 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주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귀가 멀었기 때문에 크게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상을 봐야 보는 거고 음성을 들어야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만물을 동일한 말씀으로 붙잡고 계셔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고 천지를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 그 천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은 그분을 주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분의 손에 딱 붙잡힌 자가 되어져서 아무도 그를 그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29절에 말해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크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가진 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손에 내가 딱 붙잡힌 자가 되어져서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나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서로 정죄하면 안 되고 나도 나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과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변호자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든든합니다. 뭘 잘못해도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그럴 때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이고 두려울 것이 없는 자이고 염려할 것이 없는 자이고 그냥 그분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7절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나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나를 굴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굴 속에 있지만, 지금 내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나를 두르고 잘 왔다, 참 잘 왔어, 모든 것을 잘 감당했구나, 그 섭리를 잘 감당했구나, 그 고난을 잘 감당했구나 하고, 누가 먼저 고난받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두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담대하게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거? 물 썼듯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나의 구원이 없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인 걸 믿고 그분 앞에 늘 기도하며 모든 길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무 곳에서도 자기의 피난처를 찾지 못했고 도움을 찾지 못했고 위로를 찾지 못했을 때 그가 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 이 노래,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것도 피할 것도 나의 도움이 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단 한 분이시니,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들을 수 있게 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천국을 누리는 심령이 되어져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시고 그 큰 사랑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감격과 감동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